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 공공이 주도하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가장 빨리 그리고 또 확실히 될 곳은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공공이 주도하는 그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의 민간 방식의 재개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투자 테마는 뭐다? 재개발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보도자료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무려 거의 80% 가깝고요. 국토부 장관이 방문한 지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을 했을까요? 공공주도 방식의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역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어디가? 연신내 역세권역이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구역을 방문해서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연신내 역세권을 방문을 했을까요? 많은 지역이 있지만 시범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특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연신내 역세권역에서 반경 역세권 근방에 연신내 역세권역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무려 거의 80%가 가까이 되고요. 도심 복합 선도지역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신내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무려 78%, 거의 뭐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낮은 추가 분담금, 즉 1인당 뭐 1억대 초반에 추가 분담금만 내시면 신축 브랜드 대단지에 앞으로 GTX가 개통되는 트리플 역세권역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동의율을 얻었습니다.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얻은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 연신내 역세권역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제목 뭐였죠? 역세권 재개발 사업 가장 빨리 확실히 될 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도 맞아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도심 복합 역세권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역이 시범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가장 빨리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역이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 방식과 민간 방식의 개발이 두 가지로 좀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공재개발 방식 투자하면 어떨까요? 노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공공 방식보다는 역세권역의 민간 방식의 재개발을 주목하시고 이 지역에 투자하셔야 향후에 큰 수익과 자유로운 거래 또 2000세대, 3000세대 브랜드 대단지의 그런 뉴타운급의 그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방식의 재개발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즉 도심 복합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도심 복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도심 복합 사업 예정 지구가 연신내 역세권역이 가장 확실하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앞으로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업이 많이 됐고요. 물론 거래는 지금 어렵지만 호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불과 6개월 만에 빌라 가격이 2억대 하던 것이 4억대 중반, 5억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78%를 채운 연신내 구역이고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로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좋고요. 단독주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분양가도 조합원 분양가도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정말 1억대 초반으로 20평대, 30평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신내 구역 도심 복합사업 첫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고요. 노후도 다 충족되고 높은 동의율 또 국토부에서도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를 빨리 낼 지역이고요. 연신내 역세권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국토부 장관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의 변화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신내 역세권역이 도심 복합사업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재개발도 이제는 그런 재개발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의 민간 방식의 재개발도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이 스타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첫 번째로 도심 복합 사업, 즉 공공 방식의 예정 지구가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드리면 연신내 역세권이 있고요. 바로 우측 상단부의 초역세권입니다. 뭐 도보로 3, 4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공공방식의 도심 복합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연신내 역세권역이 이번 도심 복합사업 선도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재개발 추진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불광 근린공원 주변 지역에 바로 이 지역이 공공방식의 재개발 지역으로 예정 지역으로 또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는 초역세권역에 이 지역이 바로 선정이 됐고요. 바로 불광 근린공원 주변 지역이 2차 개발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고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면서 공공방식의 그런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공공방식이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왜 리스크가 클까요? 바로 공공방식의 그런 입주권의 기준일, 바로 6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신축을 제외한 기존 구축을 매입하신 분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3일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구축을 매입하시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연신내 역세권역이 진짜 은평구를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고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다가 GTX, 거기다 신분당선까지 들어온 쿼드러플 역세권역으로 변모가 되고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의 역세권 랜드마크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가장 대장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냥 넉넉히 볼 수만은 없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방법, 공공방식의 재개발 지역은 지금은 조금 투자를 보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 민간 방식의 재개발에 투자하라라는 게 답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투자된 이유 말씀드렸죠. 연신내 역세권 GTX A노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3, 4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신분 당선 또한 독바의 역세권역에 개통이 되면 무려 3호선, 6호선, GTX 신분 당선까지 4개 쿼드러플 역세권, 완벽한 역세권이 되고 강남과 판교 접근성이 30분, 4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권에서 아마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는 동네가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공공주도 방식의 이런 바로 연신내 역세 우측편은 우측 하단부는 투자 시기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디를 어떻게 투자할까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 공공 방식의 투자 방식이 아니고요. 우측 상단부의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추진했던 지역, 또 과거에 도심재생산업으로 확정이 됐다가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던 했지만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개발되는 지역, 또 신규로 추진회가 구성돼서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즉, 마지막으로 1차, 2차 공공방식 개발은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3차 재개발, 민간 방식의 재개발로 투자할 수 있는 민간 방식의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자유롭고요. 권리산정 기준일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지역은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순수한 민간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성도 좋으면서 앞으로 확실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연신내 역세권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을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하나 이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가장 빠른 도심 재개발 지역 어디죠? 바로 말씀드린 대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도심 방식의 재개발 사업 좋긴 하지만 공공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지역을 빼고 순수한 민간 방식의 재개발로 확실하게 개발되면서 2000세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회가 구성돼 있진 않지만 올 하반기, 뭐 하반기라고 해봐야 이번 달, 다음 달이면 끝이 나는데요.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확실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 방송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신내 역세권 추천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역세권 재개발 계획들이 막 터지고 정부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민간 방식 개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신내 역세권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 추진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지금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확실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핵심적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확실한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아, 이 지역이 정말 개발될 수밖에 없겠구나 느끼시고 투자하실 때는 큰 수익뿐만 아니고요. 정말 2000세대 넘는 뭐 메이저급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겠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도 좋지만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